피가 필요하면 제 피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선 술법을 쓸 수 없어서 기운을 나누는 것은 못합니다. 내 딸 초연이의 피를 먹은 혈충이 네 몸으로 들어가 진씨 집안 피의 기운을 갖게 할 거다. 우린 모두 장욱의 거짓말에 놀아난 겁니다. 만장의 술사들 모두가 심사를 돌려봤지만 얼음돌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는 그저 한 편의 시일 뿐입니다.